안녕하세요. 블로거 뮤지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셀카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휴대폰 셀카봉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 제품은 초창기 셀카봉이 출시되었을 때 사용하셨던 제품들이겠죠. 휴대폰에 잭을 연결해서 촬영을 하는 방식,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예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기능상의 편의성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죠.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헤드를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길이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형식에서 이제 USB를 연결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3세대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보다 좀더 예뻐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리모컨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가 있습니다. 리모컨과 삼각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셀프 촬영을 좀더 예쁘게 할수 있게 되었죠. 멀리 삼각대를 놓고 리모컨으로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런 게 바로 3세대 셀카봉의 장점입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이 두 종류인데요. 두 종류 제품은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A 제품은 헤드가 돌아갑니다. 헤드가 돌아가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갑니다. 아마도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촬영 시 헤드가 돌아가서 세로 모드나 가로 모드 촬영을 좀더 이쁘게 할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헤드가 자동으로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이걸 일일이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도 당연히 리모컨이 존재합니다. 리모컨이 존재한다는 건 역시 원거리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삼각대 기능이 있어서 세워두고 휴대폰 고정하고 리모컨으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자, B 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해드렸던 대로 삼각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의 경우 봉 부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삼각대가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그 봉을 짧게 놓고 촬영을 하는 제품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쭉 늘어뜨려서 쭉 올린 다음에 삼각대 스탠드를 거치다면 보시는 것처럼 봉이 아예 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A 제품의 경우는 처음부터 봉이 짧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뼘, 제손한뼘 정도의 길이밖에 되지 않죠. 길게 잡아봤자 25cm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A 제품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B 제품의 경우는 줄였을 때는 A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6단이라서 최대한으로 늘릴 경우에는 90cm가 넘습니다. 90cm가 넘는다는 얘기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 제품 간의 비교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차이가 큽니다. 이게 바로 A 제품과 B 제품의 차이고요. 헤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이 B 제품의 장점이지만 어차피 셀카봉 촬영을 할 때는 각도 조절만 되면 충분하고 그 각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단점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괜히 헤드가 돌아가서 촬영을 망치는 것보다는 한번 각도를 고정시킨 다음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카봉 촬영을 하는 이유는 여행을 다녔을 때 혼자 편하게 촬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카메라를 좀 더 먼 거리에 위치시켜서 단체 샷을 찍으려고 하는 용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짧은 제품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가격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능도 비슷하죠. 다만 헤드가 회전을 해서 폰을 돌릴 수 있느냐 이 차이와 길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는 차이밖에 없는데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다만 제 생각에는 셀카봉이라면 조금 더 길이가 긴 제품이 사용 시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